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김춘수 시인의 꽃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웬 시냐고요? 이 조금 전 그 시의 한 구절처럼 이 야생에 핀 들꽃에게도 정성과 사랑으로 이쁜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30여 년간 국화재배 외길을 걸어온 고정흥 씨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꽃 보러 간 데서 왔는데. 예. 아니 꽃은 없고 다 풀만 보입니다. 아니 지금 요거는 순수 이제 제주 토종 야생화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보리사초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저도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거 비슷한 사촌이 있어요. 보리사초라고. 요 보리사초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이게 아미초인데 미나리과입니다. 미나리과. 미나리과. 예. 일반 냉이도 똑같은 거고 냉이도 이제 보면은 우리 야생에 있는데 먹는 냉이하고 안 먹는 냉이가 있는데 내륙에서는 매운 냉이라 하거든요. 그게 좀 이제 작업하다 보면 매운 냄새가 나요. 그게 매운 냉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또 꽃으로 승화를 시키니까 그렇게 이쁜 거라. 여기에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 좀 색깔이 화려한 것들에 냉이를 하나하나 집어넣어주면은 상당히 틀리더라고. 되게 화려하고 이뻐. 이게 지금 파치만 남았는데 예, 트리플리움.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토끼풀. 토끼풀을 이제 개량한 거. 이제 봄에 보면은 들판에 이쁘게 피는 거. 그냥 이 밖에 야생에서 자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비료를 좀 주면은 내가 이거 한 3배 굵고 기장도 한 40cm 이상 나오니까 이걸 원래 내가 이제 처음 10개씩 묶어가지고 10개 한 단 해가지고 보내봤지. 그냥 풀인데 도시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 같은 그 화훼 농가들은 이제 꽃으로 보는 거지. 고정흥 씨는 30여 년간 국화 6종에 모든 열정을 쏟아 갖고 있는 국화 신품종 특허만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모든 국화를 정리하고 제주에 들녘에 피어난 소박한 들꽃들에 매료돼 야생초라는 이름으로 화훼 시장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부터 원예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국화반 예, 서클 활동을 했었고 전시회도 국화 전시회도 이제 했었고 이제 국화 재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근데 왜 그때 국화 재배를 하시다가 야생초에다가 국화를 내가 32년을 재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직접 육종을 해가지고 신품종도 만들고 시장에 이제 출하도 하고 시장에서 이제 저가 만든 이제 프로포즈라는 거는 이제 나가면은 가격이 국화 소국 가격이 그걸로 결정이 될 정도로 이제 인기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국이 과잉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 그는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꽃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들꽃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요 사이에도 보면 아까 보리사초 비슷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요 앞에 거 저런 것들이 이제 저거는 이제 과일만 들고 가서 이 앞에서 수확할 거예요. 좀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야생화들도 뭐 재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보시는 대로 더 좋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저 노지에서 아까 그 재배한 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좋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확 한번 하고 시장에 한번 선보여 보려고. 그래도 내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내놔 그 하우스 속에 작업해 놓은 거, 그 보리 같은 거, 그거니까는. 지금 저쪽에 있는 저거 둥글레인데 무늬 둥글레. 저게 지금 자연적으로 나왔거든요. 저게 엄청 지금 이쁜데 저게 이제 어버이날 스승이 날에는 저거 엄청 잘 팔려요. 저게. 국화와 백합, 장미 같은 화려한 꽃들이 대세였던 화훼 시장의 한계성을 깨닫고 국화 재배 노하우를 살려 들꽃의 종자를 채집해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들꽃들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재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요거 아까 그
토끼풀. 토끼풀. 네. 트리플리움 이게. 아. 수확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피면은 이제 수확하는 거. 이거는 규격이 50cm 이상만 되면은 상품. 10개 묶어 한 단. 국화 대신 들꽃을 재배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부정적이었지만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코로나19로 화훼 시장이 어려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요 정도가 되면 한 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50cm 이상. 아, 이쁘다. 이제 10개 한 단. 그런데 이런 묶어가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비닐을 아까처럼 비닐을 씌워놓으면 더 이쁘죠. 아, 그렇구나. 예, 상품 가치도 더 높아지고. 이게 지금 봉오리가 좀 살짝 올라왔는데 네. 아까 그 3시, 4시 이후에 핀다면서요? 예, 예. 어떻게 피는 거예요? 궁금해요. 아, 이게 핑크인데 네. 이게 활짝 피죠. 활짝이요? 예, 그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거 지금 피다 해도 안 피고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무조건 핍니다. 그때는 아주 화려하게 핑크빛이 이제 지금 아직은 어려서 그런데 핑크빛이 쫙 돌면서 이 휴대폰 안 내는 그 사진이 있는데 진짜 이뻐. 그럼 폈다가 계속 유지를 하나요? 그 꽃을? 아니요. 저녁 되면 또 지죠. 예. 야, 신기하다. 예전에는 그 화려한 꽃들을 그러니까 뭐 장미라든지 백합이라든지 거베라 이런 그 화려한 꽃들이 이제 대세를 이뤘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 이제 이런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젊은 플로리스트들이 이제 외국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가정에 아니면 꽃집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은근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고정흥 씨 부부는 한철만 생산되는 꽃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순환 재배 형태로 들꽃을 연중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모두가 무심코 지나치는 들꽃이 국화 외길을 걸어온 고정흥 씨 부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새 세상을 만난 기분. 국화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 32년을 바쳤는데 이 야생화 쪽으로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새 세상이 보인 거라. 솔직히 지금 집사람하고 남한테는 이 경기가 진짜 어려운데 집사람하고 둘이만 얘기하면서 웃고 있지. 남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너무 즐겁다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신품종 국화로 대한민국 최고 품종상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는 고정흥 씨. 이제 국화 재배를 중단하면서도 아쉬움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6종 전문 기술을 살려서 농가에 많은 화훼 품종을 보급하고 싶다는 야생초 부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